세상 사는 걸 항상 조심하고 의심하고 확인하고 돌다리 두드려 보고 사는 게 제일 좋겠다라는 겁니다. 앞으로는요, 파산도 회생도 잘안 받아줄 겁니다. 갚을 때까지 끝까지 채권자들이 쫓아갈 거다라고 생각하면 맞겠습니다. 함부로 돈은 내가 쓰고 그 책임은 남에게 떠넘기는 그런 일이 허용되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이래저래 지금은 사는 게 되게 어려운 시기입니다. 대출받은 사람들이 죽어나고 있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1년에 자살자가 18,000명이랍니다. 여권을 부추긴 놈들이 아마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내모는 악인들입니다. 내수가 실종입니다. 내수가 30% 40% 빠졌답니다. 적자라고 하죠. 적자 가구가 되게 많답니다. 빚 갚느라고 소비가 급감한 겁니다. 어느 시점에서 보면 가게들 상당수가 폐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왜겠습니까? 생활이 안 되니까 차라리 그냥 문 닫는 게 낫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문을 닫는 겁니다. 빚 내면요, 인생 끝장나는 겁니다. 이래저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뭔가가 잘 풀리면 의심하고 의심해야 되고, 뭔가 잘안 된다라고 하면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떻게 살아갈지 대비하고 대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평소에 쓸데없는 돈안 쓰고 착실하게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이 그래도 무난해집니다. 근데 평범하고 대기업 다니고 좋은 대학 나왔고 월급도 많이 받는데 맞벌이 해가지고 거의 뭐 부부가 합쳐가지고 뭐 1억 1억씩 뭐 2억 5천 3억씩 받는데, 그런데 욕심 더 부려서 더 빚내가지고 더 부자 되겠다라고 세채 다섯 채 일곱 채 사서 냥거래서 이번에 많이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의 결말은요, 비극입니다. 이래저래 되게 금방 망하진 않죠. 서서히 망하죠. 망하는데도 시간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1년, 2년, 3년, 5년, 서서히 침몰하는 거죠. 그래서 경매 물량이 대거 쏟아지는 게 지금 당장이 아니라 2, 3년 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답이 없으니까 뱉어내는 부동산 물건들이 경매로 실제로 시장에 나오기까지 이제 그 정도 시간이 걸리더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살때 항상 인내심을 가지고 남들보다 더 오래 견디고 버틸 수 있는 내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힘든 시기를 겪는다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남들도 비슷하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같이 겪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참 슬픈 얘기지만 남들이 망하면요, 나에게 기회가 옵니다. 비슷한 가게가 10개가 있는데 5개가 망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5개의 가게의 매출이, 망한 5개의 원래 나오던 매출이 살아남은 가게로 매출이 옮겨진다라는 겁니다. 물론 절대적인 이제 매출 자체는 10개의 매장에 절대적으로 이렇게 내던 매출이 아마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가게들은 그래도 겨우겨우든 아니면 조금 여유롭게든 먹고 살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래저래 우리는 항상 돈이 목숨 줄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일단 내수 중에 돈이 들어오면 안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살수 있다라는 겁니다. 탐욕을 줄이고 안전하게 살 궁리를 해야 인생에 복이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돈 버는 건 지루한 일입니다. 그리고 부자병, 사업병, 도박병, 저 알코올 중독병은 되게 무서운 거죠. 왜? 이제 뭡니까? 이 도파민이 분비가 돼가지고 되게 멋있죠. 흥분하고 열정 넘치고 고! 이러면서 되게 멋있게 이렇게 살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살면요, 순식간에 몰라간다라는 겁니다. 이래저래 되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참 많은 생각들을 해야 됩니다. 대출을 불로 땡긴 연끌들, 인생 엉망되는 거죠. 최악의 신용 수축 여파 때문에 많은 이제 매장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난리죠. 현금을 가진 기업과 개인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대규모 실업사태의 경기 여강이 기다리고 있다랍니다. 겁에가 밀리고 있는 회사도 되게 많고요. 상장 거절하는 기업도 100개가 넘답니다. 앞으로 망할 때까지 계속 이제 안 멈추는 거죠. 대규모 빈곤 창궐입니다. 대출받은 사람들은 몰로 아끼고요. 4억 5억을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앞으로요, 대출받은 사람들의 이자 부담 폭등이죠. 난리입니다, 난리. 빚쟁이들 빚 갚는데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안 쉽습니다. 이자는 더 내놓아야 되고요. 이래저래 난린 겁니다. 이복현이 아무리 떠들어내 본들 대가리에 든게 없어가지고 그냥 헛소리만 짓거리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이제 금융업계에 이제 이해관계대로 다 흘러가는 거죠. 이래저래 2024년, 5년, 6년,
은행 주식들 배당도 완전 줄어들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동일하다고 얘기한다는데요. 미국은 주담대 대출 금리가 8%랍니다. 8%. 그리고 미국도 주요 은행들이 추가 자본을 적립한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뭐 거의 뭐 어벤져스에 나오는 타노스급이죠. 이제 다중 채무자들 이제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순식간에 없애버리는 거죠. 이런 엄청난 홍역들이 벌어질 거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이래저래 다주택자, 갭 투기한 고소득자들 이제 죽어나는 거죠. 조용히 이제 침몰한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자 운운하면서 부자 얘기하는 놈들은 무조건 다 걸러야 됩니다. 악인들이고 쓰레기들입니다. 해악을 끼치는 놈들이라고 봐야죠. 우리는요, 정말 정말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아야 되고, 돈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돈벌 궁리를 해야 됩니다. 이래저래 욕심 부려서도 안 되고, 마음 굳게 먹고 지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 살아가는 거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겠다라는 각오로 마음 굳게 먹고 지내야 됩니다. 인생사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뭡니까? 성실하고 착실하게 비치지 않고 검소하게 살고 도끼 품고 남들이 싫어하는 일 하면 그게 바로 내 자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냉정한 현실입니다. 마음 굳게 먹고 살아야 됩니다. 물론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이래저래 마음 단단히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나대지 않아야 되고 마음 굳게 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래저래 앞으로 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스펙타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도 굳게 먹고 움직이고 살아가야죠. 심상치 않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마음 단단히 먹고 지내야 됩니다. 이래저래 사는 게 어렵죠. 이제 중국 경제가 침체되고 유럽 경기가 붕괴되고 미국도 상황이 안 좋고 이래저래 난립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는요,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마음 굳게 먹고 정말 정말 조심하며 지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래저래 마음 단단히 먹고 오래오래 갈 각오를 해야 되겠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거 절대로 쉽지 않죠. 우리는요,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물론 그 기회가 금방 오는 게 아니죠. 시간이 제법 걸립니다. 기다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천천히 기다려야 됩니다. 이래저래 가정 파탄, 이혼, 전세 사기, 뭐 온갖 안 좋은 얘기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장도 내한 위기를 얘기할 정도입니다. 부실 폭탄은 리만 사태 때의 3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각자 도생해야 됩니다. 견딜 만한 그릇이 되면 괜찮겠지만 그게 아니면 힘든 겁니다. 성실히 노력하고 저축해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이래저래 우리는 안전하게 살 궁리를 해야 됩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요. 남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나의 일에 내가 인내하면서 더욱 성실하게 살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 삶이 지켜진다라는 겁니다. 인생은 즐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묵묵히 자신의 경험을, 경력을 쌓아 나가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야 삶을 지키고 나의 가족과 우리 사회와 이 나라에 기여하며 사는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